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일을 하다가 순직하는 소방관보다도 이 자살하는 소방관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방관들의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 자살 소방관들의 사유를 보면은요, 이 불규칙한 근무 환경과 공무 과정 중에 외상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살자 중에서 약 54%가 우울증 등 신변 비관이 원인이었고요. 가정부라도 29%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경험을 상당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 알코올 장애, 또 수면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전국의 소방 공무원 중에서 39%가 치료가 시급한 공무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험난한 환경에서 견디게 하는 것은 고용에 대한 보장과 또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서의 급여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이죠. 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컵라면을 먹는 소방관의 모습이 인터넷으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인권 문제하고도 사실 연관이 깊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모든 전철역 앞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1662개소 앞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8차선 이상대로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서울 시내에 총 23만 4천여 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마음 놓고 이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은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후미진 구석이나 또 공터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눈치 보면서 몰래 피우든지 하는 선택만 남을 것 같습니다.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